우리 다층신경망에 대해서 해볼 텐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구축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을 해볼게요. 주피터 노트북 들어와서요. 다시 뉴 해서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요. 폴더 하나, 새로 폴더, 새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그 폴더 이름을 이렇게 다층신경망 이렇게 넣어주세요. 또는 텐서플로 이렇게 해서 챕터 9입니다. 오늘 하는 거는. 챕터 9에 대한 거를 이렇게 넣어서 주겠습니다. 자, 챕터 9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폴더 새로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와서요.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 만들었던 거 있죠? 얘를 카피. 카피해 갖고 와서요. 다층신경망에다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런데 해 갖고 올때 요것도 같이 해 갖고 오세요. 여기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 얘랑 이두 가지를 같이 복사해 보세요. 데이터하고 여기 서포트 벡터 머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 있죠? 얘를 카피해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있으니까 그렇고요. 자, 됐어요? 얘 이름을 우리가 다층신경망이라고 바꿔주세요. 저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01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층신경망이라고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다층신경망 또는 MLP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층 퍼셉트론 또는 다층신경망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와서 다시 9번 들어가시면 다층신경망이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 만들었던 게뜰 겁니다. 자, 됐죠? 요게 그대로 뜨죠? 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저는 최종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제일 먼저 요거 다층신경망이라고 이름 바꿔주고요. 자,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챕터 9일 다층신경망 요렇게 바꿔주고요. 자, 다들 쫓아왔죠? 자,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프로젝트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데이터 카피해 갖고 와가지고, 서포트 벡터 머신, 그거 카피해 갖고 와서 붙여놓고, 그냥 불러 갖고 온 것뿐이 없어요, 지금. 다른 거안 하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러면 패키지를 요걸로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주느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MLP로 바꿔줄게요. 요걸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바꿔주고요. 그러면 저는 엔터 쳐가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 쳐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됐고요. 자, 두 번째. 이 데이터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지금부터는. 자, 얘 엔터.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살펴보기도 엔터. 총 999개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키도 엔터 쳐서 확인해 보시고. 타겟 구분해 주는 거 엔터. 그냥. 그 다음에 여기 Y 값도 그냥 엔터. 자, 지금 엔터 친 거밖에 없어요. X 레이블도 똑같이 엔터. 똑같이 쳐주고 그대로 인식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원앗 인코딩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Y 값 있죠? Y 값. 요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요걸 어떻게 바꿔주느냐? Y가 아니고요. y 해주고요. pd.get dummy 변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y를.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0, 1, 2로 해서 총 변수가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웃풋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는 하나의 변수에 0, 1, 2, 3이라는 값을 갖고 왔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원활 엔코딩으로 해서 우리 뉴런을 3개 만든 거예요. 아웃풋 뉴런을 3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바꿔주는데, 이렇게. get, dummy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0, 1, 2, 3 그냥 그대로 쓸 거니까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0, 1, 2, 이렇게. 자, 다 바꿨죠? 요거 우리 계속 해봤으니까 요거 쓰고요. y 값도 그대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0, 1, 2로 나왔죠? 아웃풋 확인해서 저랑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y 값 0, 1, 2다 나왔죠?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제 훈련용 데이터셋 그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얘 수정 안 하고 엔터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 표준화 얘도 그냥 엔터. 그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엔터. 그 다음에 X 트레인, Y 트레인 똑같이
X 테스트, Y 테스트 그냥 똑같이 쓰면 되겠죠? 자, 모델 구축인데 모델 구축이 틀리죠? 그래서 요번에 모델 구축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서포터 벡터 머신에서 요것만 바꿔줍니다. 바꿔줄 때 MLP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MLP 클래스파이어. 요 앞에 MLPC까지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MLP 클래스파이어 해주고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서 요거 한 가지만 조심해주면 돼요. 나머지 솔버 이거는 뭐 이게 커널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넣어주는데 요런 걸 쓰겠다. 일단 디폴트로 요렇게 써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히든 레이어 사이즈입니다. 요게 핵심 있죠. 요게 뭐냐? 10, 10.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히든 레이어가 몇 개겠어요?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히든 레이어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뉴런이 몇 개예요? 10개. 두 번째도 10개. 이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히든 레이어 개수가 아니고 히든 레이어는 콤마로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히든 레이어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뉴런 10개짜리 히든 레이어 하나.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뉴런 10개짜리 히든 레이어가 하나, 그 다음에 5개짜리가 하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4개짜리가 하나. 이런 식으로 컴마 컴마 컴마는 히든 레이어의 층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뉴런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똑같이 들어가죠. 여러분, 우린 지금 뭐만 배우면 돼요? 요것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요것만 바꿔줘요. 앞에 데이터는 데이터 특성에 맞게끔 전처리 작업만 해주면 되고, 그죠? 범주형 변수는 이낫 엔코딩을 통해서 범주형 변수로 0101로만 바꿔주면 되고, 숫자형 변수는 뭐예요? 수치형 변수는 전부 다 뭘로 바꿔줬어요? 표준화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델만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쭉 만들었던 알고리즘, 그러니까 방법론에 따라서 그냥 툴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계속 엔터 쳐주면 자동으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론 툴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들을 다 배운다면 어떻게 하면 돼? 실제 활용할 때는 나중에는 이제 앙상블에서 우리가 했던 거 있죠. 앙상블을 먼저 배웠는데 앙상블에서 보면 어떤 모델이 더, 뭐죠? 정확도가 높은지를 앙상블에 우리가 해봤죠? 거기서 찾아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팅 방법이라는 걸또 써서 이거를 연계해가지고 제일 최적화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야, 여기서 Y프레드라고 해서 돼 있는데 원래는 요 하나의 값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값을 어떻게 해주냐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요 뒤에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에 거를 이용해서 Y프레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 값을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줘요. 뭐냐면 원래는 하나의 값이었는데 우리가 세 개로 쪼갰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하나로 맞춰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해주냐면은 이렇게 해줘서 요 값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나눠놨다가 다시 합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어요? 다른 거랑 비교해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앞에 있는 요 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만 처리해 줍니다. 왜 이렇게 처리해 주냐면 뒤에 보면 여기 IDX Max라는 값이 있어요. 요게 I입니다. 소문자. 요 값을 넣어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값 중에 가장 최대 값인 거를 하나만 골라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셋 중에 하나만 1이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쓰게 되면 그 중에 얘가 대표 값인 게 하나씩만 도출이 됩니다. 요 값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1이면 0이라는 값을 갖고 오고요. 얘가 1이라는 값을, 여기서 1이면 얘가 2라는 값을 얘가 도출해 놓고 옵니다. 지금 보면은 0, 1000으로 돼 있죠? 그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앞에는 그냥
판다스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최대값을 골라주는 함수를 판다스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준 거고요.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얘는 판다스로 해서 이것만 바꿔준 거고요. 이 값을 하나로 골라내기 위해서 쓴게 요겁니다. 얘는 요 값을 하나만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겠죠. 여기서 보면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값이 1이니까 얘는 0이라는 값을 도출해냅니다. 이 값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값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가 1이면 요 클래스에 있는 요 레이블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함수는 요 레이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변수 값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팅을. 그래서 얘는 1이 아니고요. 0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처음에 0이라는 값에다가 1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얘가 1. 얘는 1이 오겠죠. 만약에 여기 1이 돼 있으면 2라는 값을 도출해 오겠죠. 자, 근데 얘를 보면 어떻게 돼요? 0, 1, 0000000 이렇게 나오겠죠. 인덱스 값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밑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겁니다. 0, 1, 00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 값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요 값이 아니고 위에 있는 인덱스 값을 컬럼명을 갖고 오도록 얘가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처리해 볼게요.